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요일 밤의 매니저 첫 뜨거운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한동훈, 강규성 씨.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저 보니까 이렇게 세 분 나왔는데 좀 자리가 이렇게 좀 빈 걸 보니까 네. 오늘 다 나오신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뒤에 나오신 분들이 더 인기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그렇죠? 자, 일단 저 오늘은 말이죠. 환상의 짝꿍 특집입니다. 오늘 저 이분들의 짝꿍들을 지금부터 좀 모실 텐데. 진짜 짝꿍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한 분씩 한번 오늘 모실 저 짝꿍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예, 예. 그리고 내숭제로 성격 최고. 누굽니까? 그리고 국내 최고의 목소리. 우와. 예. 백지영 씨. 캔디! 아니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또 두 분이 커플 같네. 네. 커플이요? 예. 여자 사람, 남자 사람? 예. 좋습니다. 일단 저 우리 백지영 씨가 함께 해주셨고요. 강균성 씨부터. 네. 예, 어떤 분입니까? 작가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네. 이제 신한 연예인들 누구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몇 명을 댔어요. 네, 근데요? 그랬더니 유명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한 연예인 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바로 가희 누나. 가희 씨! 가희! 아유! 가희! 가희! 아, 가희 씨가 또 유리. 야, 의외의. 둘이 헤어스타일도 오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모 두 분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김선 씨가 더 길어요, 머리는. 좋습니다. 다음 우리가 한거우 씨. 작년에 같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 줄리아 로버트의 미소를 가졌고요. 진짜? 오, 줄리아 로버트의? 이미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막 그래요 지금. 같이 되겠는데 여기까지. 아, 그래요? 진짜 비슷해요. 여기까지. 진짜 줄리아 로버트와 안젤리나 졸리. 백은 씨. 백은 씨. 줄리아 로버트 안젤리나 졸리. 아니 그냥 백은 씨인데. 아니 안젤리나 졸리 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입술은 줄리아 로버츠하고 좀 약간. 아니 근데 입이 진짜 좀 그 줄리아 로버츠처럼 좀 크시네. 아, 그린 씨는 한번 자기 소개를 직접 한번 좀 해주세요. KBS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아이유 씨 괴롭히면서 조정석 오빠 동생 역할로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내 손을 잡아에서 박시은 선배님 괴롭히는 괴롭히는 악녀 역할로 했던 연기자 백그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백지영 씨 환상의 짝꿍. 네. 아, 김성 씨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좀 있으신지. 연수로 치면은 제가 데뷔 전부터니까 17년? 아, 데뷔 전부터도 그냥 한다고요? 그렇죠. 저 데뷔 바로 직전부터. 어떻게 해요? 이 오빠랑 친구들이 다 잘생기고 다 멋있는 그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친구로만 지낼 수가 있어요? 친구로만 지낼 수 있죠. 왜 각자 다 짝이 있었고. 지금 지영이는 굉장히 예뻐요. 더 예뻐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미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우리 저 한거운 씨도 아까 뭐 잠깐 얘기를 좀 했잖아요. 백은인 씨하고 친해지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게 오래되진 이제 한 1년 됐죠? 같이 작품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친한데 네. 저도 이런 내가 좀 굉장히 낯설고 이 친구도 좀 낯설음을 많이 타서 지금? 서로 지금 뻘쭘뻘쭘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왜 이 자리가 났었는데 둘 다 낯설어 보이지?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보통 친하면 자리 이렇게 앉았는데 아까 이렇게 앉아계셨는데? 고은 씨 당하지 마세요. 당하라고 우리가 짝꿍으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아니 백은인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보은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의외의 면이 많은 거? 어떤 의외의 면이 좀 있어요? 겉은 저는 화려하게 봤고 좀 무섭게 봤고 차갑게 봤거든요. 그렇죠. 보통 좀 한거운 씨에 대한 인상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요리를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요리 잘해. 그래서
그게 손재주가 좀 있나 봐요. 그냥 해요. 예. 제가 먹어본 거는 북어국이랑 그다음에 그냥 국만 하면 사실 아 그래 좀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반찬도 다 하셔. 밑반찬은? 밑반찬은 다 하고요. 뭐 잡채, 갈비찜, 뭐 찌개들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요리를 좀 하세요? 중식. 오, 중식 아 중식 아 중식 빼고 빼 중식 빼고 중식 빼고 중식 제일 어려워요. 중식이 시켜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맞아 맞아. 아니 지금 뭐 사실 인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두 분 한 어느 정도 된? 횟수로 네. 한 10년 가까이. 아 그래요? 누가 누구 머리 따라한 거예요? 다희 씨가 따라한 것 같아요. 김승 씨 머리 왜 길렀어요?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너 머리 왜 길러? 숱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길러보자. 아.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르다가 또 못 참고 자르고 아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긴 머리는 한 번도 못 하겠다. 못 해보겠다. 싶어서 길렀죠. 아. 그래서 꾹 참고선 기른 거예요. 이야 머리 기르고 잘 되고 있어. 아니 사실 근데 네. 둘이 뭐 이게 친하다는 게 저희들은 네네네. 아직까지는 좀 의외거든요. 네. 에스더라고 아세요? 한에스.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그 누나 통해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거죠. 두 분이 같이 교회에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 믿음 친구. 아 종교적 발언은 웬만하면 안 해요. 아 근데 나쁜 뜻이 아니라 같이 몰려서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종교적 발언은 웬만하면 안 해요. 나 지금 아니 저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제가. 저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 뭐 안 한다는 게. 아니 다른 질문 할게요. 다른 질문 하라고. 아 저도 근데 싫어하는데 이거 안 한다는데 왜?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웬만해서 화가 안 내는데. 아니 장난으로.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아 너무 고마워. 아니 뭐 갑자기 고마워. 아니 고맙지. 무섭네요. 아니야. 지금 백은희 씨하고 한고은 씨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저 우리 균성 씨가 사실 요즘은 진짜 말 그대로 대세나 아니니 본인도 좀 그 어떻습니까?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지. 그 실감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을 때는 못 알아보시거나 왜냐면 노을은 음악을 많이 사랑하시지 멤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절 보면 막 웃으세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 사진 찍어달라. 막. 야. 머리 스타일 바뀌고.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이제 CF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하나는 찍었고요. 어머. 그래요. 어, 지금 뭐 CF 나오고 있어요. 네, 화장품. 네. 그리고 이제 네 개 더 찍어요. 어, 진짜? 네. 아, 진짜? 네. 엄청나네. 아. 샴푸도 곧 찍어요. 샴푸. 해야 되겠다. 샴푸. 아. 샴푸. 샴푸. 샴푸 곧 찍습니다. 샴푸.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아니 저 성대모사 한번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나 진짜 무슨 거야? 아, 너 정말 좋아. 네? 나 진짜로 보는 거야? 해피투게더만을 위해서 준비한 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밑밥을 좀 깔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때까지 한 거 네. 쭉 가볼게요. 한번 좀 쭉 해주세요. 일단은 먼저 네. 그 환한 김경호 씨가 부르는 네. 장윤정의 어머니. 네. 어? 일단 김경호 씨 처음에 이제 창법이 달려가. 노래를 잘하시네. 그리고 이제 장윤정 씨의 어머나를 부르면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바로 이어가죠. 이어가죠. 바로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너무 안 좋으신 윤미수 씨예요. 윤미수 씨. 박소리 한 점 연결을 시킨 거예요. 박소리, 박소리. 네. 그대 나 화가 나 화가. 그다음 동국의 형이랑 아. 방구 소리랑 한번 또 연결 시킨 적이 있어요. 김종국 씨하고 방구 소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잘한다. 자 이제 요즘에 개발 중인 것들이라서 네.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신구 선생님. 그냥 할아버지는 그냥 아이고 이놈아 이게 할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신구 선생님은 아에서 좀 이리로 율로 소리를 모으면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니들이 니들이 이렇게 여기다 콱 모아야 돼. 니들이 니들이 니들이. 오, 민현도 잘해주는데? 니들이. 오, 그렇죠. 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잘 보이나 봐. 개맛까지 가야지. 개맛까지 가. 무던 구조. 니들이. 오, 뭐야.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아. 오. 가져갔다. 이거는 연습하신 거예요. 집에서 연습하신 적 있죠? 집에서 개인 연습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아, 왜요? 저보다 더 똑같으세요 지금. 눈보다 똑똑한 거죠. 스트레스 유진인 거예요. 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SS 유진 선배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SS 이렇게 그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다른 연인들은 이런 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SS 유진 씨가 다른 연인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음이 안 내려가가지고. 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낮으면 좀 소리 안 나. 저거. 사랑한단 말 하면 이별이 올까봐. 야! 너무나 talk to me 나에게 물어봐. 유일한 상대. 어, 한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물어봐. 잘한다. 잘한다. 고은 씨 돼요? 하리수 돼요? 나 한번 해보세요. No. 그냥 섹시해. 아니 그리고 펜트룸에서 준비한 얼굴 모사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냥 순발력이죠. 여기 계신 분 뭐 그냥 해보면. 어, 그래요? 우리 뭐 아, 돼요? 갑자기 돼요? 지영이 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웃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웃음을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같아요. 눈이 땡글하시고 아, 그리고 진짜? 약간 여기 이렇게 옹 한 느낌 있어요. 이쪽 눈이 옹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옆에 악역 봤다. 비슷하다. 어, 비슷해. 하나 둘 셋. 아 진짜 잘한다. 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돼요? 개그맨들 힘드시는데. 아니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뭐야? 그냥 순발력에 아무 자동차나만 얼굴 보여주시면 그 자동차 아,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 돼요? 아니 자동차가 된다고요? 리사이틀이네 리사이틀. 자동차? 근데 아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복불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 이게 헤드라이트가 따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눈을 부릅뜨고 어?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이게 저 얼굴이 아 이게 띠띠 아 진짜 아 요거 돼요? 아 우리 노을 어떻게 하냐 노을 아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이건데 이거 아 요거 아 이게 좀 어렵다 턱이 좀 사각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게 여기 약간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야 일단 규성씨에게 박수 한번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규성씨가 저희도 실은 네. 개인기를 보여줄 때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연습을 하고 집에서 하는데 이 정도의 발상은 하지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거 진짜 처음이네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다희씨 요새 네. 규성씨 진짜 많이 떴잖아요 너무 보기 보니까 어때요? 진짜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숨어있던 보석 같은 친구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것 평소에도 좀 그 균성 씨의 그런 모습들을 좀 알고 계셨나요? 한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에 한 50대예요. 진짜? 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그래? 그냥 돌 플러스 아이. 아 그냥 그 정도였어요? 아 누나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됐어요. 뭘 봤길래? 지금 제가 기억하는 균성이는 그냥 팬티 빨아. 아! 팬티 빨아. 아! 아 잠깐만. 아! 누구래? 누구야? 아 이거. 다 벗어. 잠깐만. 팬티 입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술을 안 먹는데 아, 그 당시 좀 술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친한 분들이랑 먹게 되면 팬티바람으로 다 밑을 벗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의 탈의를 아는 동생이랑 같이 하고 그래, 그 정도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팬티를 잡고 위로 쭉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옆에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서를 계속 잡고 올려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서로 프리스타일 랩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희 씨가 본 거를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죠. 이제 네. 김성 씨 말고 네. 어떤 걸 보셨길래? 일단 처음 보는 균성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적이 없었어요. 팬티바람으로 계속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팬티바람 아니었죠. 이제 처음부터는 신나게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는 애가 방방방 뛰다가 나중에 벽을 타더니 물쇼를 하고 옷을 벗고 바지까지. 아니라니까. 진짜 너무 예뻐였다. 아니 누가 봐도 팬티바람이 바지 내린 거죠. 그리고 뭐 바지 벗겨지고 막 이런. 예, 예. 제가 벗은 게 아니라 그 아니, 친구는 변태죠. 그건 변태야. 그 친구는 누구예요? 그 친구는 래퍼인데 네. 시건이라고. 시건이라고. 아 이거 나 혼자 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네. 예. 너 때문에 내 지금 뭐가 됐어? 시건. 이거 무슨 시건이야? 소리 잘 들리거든. 아 죄송해요. 한 번씩 친구가 갑자기 올려가지고. 아~ 근데 저는 팬티가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네.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지금도 균성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취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다 저는 맨정신에서 하신. 술 먹고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어요. 한거운 씨도 좀 술을 좀 잘 드시는 편 아니세요? 맥주 몇 병이나 마셔? 맥주 한 5천은 마셨어요. 우와. 와. 5천이면 대박. 5천이면 야 5천이 10잔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500이요. 무지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장사 아니에요? 장사? 언제쯤 얘기하는 거예요? 500. 아 왜요 왜 균성 씨? 5천 마시면 돼요. 5천 마시면 뭐예요? 완전 인사불성 되지. 그게 주작 아닌가? 혹시 주사는 없어요? 주사는 못 가르쳐. 그린 씨가 알잖아. 이쪽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고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있죠? 나이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이 안 들어보이는데. 아니 뭐 한국 씨가 나이가 진짜 별로 안 들어보여요. 41살이야. 예? 41살이야. 예? 우와. 41? 한국 아니 41이라고요? 지금 지영 씨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저보다 한 살 없네. 진짜? 백지웅 씨도 이제 마흔인데요. 아니 둘 다 아니 백지웅 씨도 막 야 마흔이야? 마흔한 살로는 진짜 안 보이는데. 아니 살사 댄스에 백지웅이 마흔이 넘어. 아 그만해! 되게 편지가? 마흔이 뭐! 아 누가 뭐래요? 아니 저희도 이제 저 지금 이거예요? 마흔이에요? 마흔이에요 뭐 이러는 거. 곧 50이잖아요 곧 50은 나야. 내일모레. 내일모레 그래. 내일모레 50이잖아요 오빠. 좋겠다 마흔이라서. 야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백재욱 씨는 17년 되셨으니까 저 오빠 정말 멋있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멋있다라고 느낀 적은 많아요. 저 남자 좀 끌린다. No. 아 저는 내가 저 남자 끌린지 한 번도 없어요. 남들과가 이렇게 딱 휘어 잡고 이렇게 막 진두지니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땐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줌마 기질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모아놓고 말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하고 수다 떨고 얘기하면 참 오랫동안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로서는 아줌마틱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왜 남자들 바글바글한데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그 동물의 본능으로. 근데 수컷 하나는 암컷 막 우글우글인데 여자분들 많은데 오빠는 거기 있어요. 성공은 있구나. 와 그거 힘든데. 굉장히 남자같이 생긴 정말 절친들은 여자가 많아요. 와. 되게 수다 친구를 최고시구나. 여자의 마인드로 이야기. 그래요. 네. 아니 뭐 지금 저 김성수 씨하고 뭐 백정 씨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우리 남편 분하고도 좀 친하신 거잖아요. 네, 친하죠. 아, 이렇게 셋이 네. 좀 자리를 자주 갔나요? 부부 동반으로 안 만나요? 네? 안 만나요? 네? 부부 동반으로? 부부 동반이라니 장가 안 갔어.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오지훈 씨가 결혼하시라고요? 오지훈 씨 지나지나는데 뭐가 헷갈려. 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성수 씨가 지영 씨하고 저 서건 씨하고 좀 두 분이 좀 다투면 중간에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해준다고. 완전 잘해요. 싸움을 역할을 준다고요? 네. 저한테서는 너 진짜 서건이한테 잘해라. 서건이 같은 남자가 어딨냐. 화가 나 있다가도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건 씨한테 가서는 또
지영이한테 잘해라. 지영이만한 여자가 어디냐면서 이렇게 둘이를 서로 이렇게 막 좀 칭찬을 해주면서. 잘해주셨네요. 근데 백종 씨하고 서건 씨는 뭘로 좀 싸우셨던 거예요? 하루에 막 두 번씩 싸운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서건이가 나이가 어리니까 서건이가 약간 좀 수컷 같은 약간 남자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상이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남자는 자기 여자한테 아, 멋진 남자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아. 지영이가 약간 좀 이렇게 양보하고 서건이는 남자답게 하는 게 훨씬 더 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하지마 말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 백종 씨? 아, 나이 차이가 어쨌든 있잖아요. 네. 아, 또 그 얘기를 나이 차이가 있자.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라도 제가 잘못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뭐 흘리지 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얘기해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뭐 아 여기 또 흘리셨네, 이러고 또 흘리셨네, 이러고. 이게 더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더 비아냥 거리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나는 이게 확 기분 나쁜데? 흘리시고요, 또 흘리셨어. 또 흘리셨네. 하여튼 흘리는 건 짱이야. 아이고, 아까 밥도 흘리시더니. 아, 흘리는 건 짱이야. 아니, 남의 얘기도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아, 이거 어제도 여기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 있네? 이러면서. 아, 되게 기분 나쁜데?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 좀 덜 화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는요, 백종 씨 나온 거 너무 환영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몰라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근데 혹시 그 남편분들 친구분들 만나면 좀 이거 많이 하는 게 좀 긴장했다고. 남편 이거 많이 하면 긴장 많이 했다고. 긴장. 백지영 씨 약간 무서워. 네, 무서워가지고 지금 눈치 보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남편분들 친구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친구분들 좀 친한 친구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사실은 성원 씨하고 저하고 신혼여행 갈 때 성원 씨 친구도 그 비슷하게 결혼한 친구가 한 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동반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위로 9살이 제가 많고 거기는 그쪽은 밑으로 8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나랑 17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친구랑 저랑. 근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네. 아니 왜냐면 어린 그분은 좀 어떻게 그분은 뭐 어땠대요? 어려웠을까? 그렇죠. 가시방송. 어려 보이려고 이렇게 좀 이게 말투나 이런 거. 저는 제가 가질 수 없는 거 욕심 안 내요. 제가 뭐 아무리 귀여워 보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저보다 17살 어린 친구보다 귀여울 수 있겠어요? 저는 무조건 챙겨줬어요. 다. 저는 그걸 음식은 했어요? 아니 저희 그 회비 걷었어요. 회비 걷었대. 17살 어린 친구. 아니 남편이 회비를 내. 엄마 뻘. 남편이 회비를 내. 부부끼리 회비를 내. 그렇죠. 남편끼리 친구. 남편끼리 회비를 냈죠. 원래 연상 연하가 유행처럼 내가. 아 요즘은 뭐? 한군 씨도 연하 사귀어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살까지? 패스. 맞아. 거짓말을 잘 못해. 죄송한데. 아니. 한고은 씨도 사실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가끔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도 좀 결혼 생각은 좀 있으신 건지 뭐. 생각은 아주 오랫동안 했죠. 어, 근데요? 예. 근데 그게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군요. 예쁘고, 예쁘고. 나는 진짜 왜 환지 알았어요, 지금. 아니, 예쁘고 모르잖아. 예쁘고 모르잖아. 아니. 한고은 씨가 재수없나요? 제가 굉장히 재수없어 보여요. 제가 좀 과장되게 하는 거죠. 우아하게 말씀하신 분 처음 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근데 뭐. 가장 본인 좀 결혼하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30대 초반에는 되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아이를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좀 초연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좀 할머니 같고요. 약간 좀 여유로워졌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들을 조금 생각 안 하게 되는 사실 근데 좀 한공 씨는 제가 보였을 때는 이게 좀 대시가 주변에 무지하게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은 씨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대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을 것 얼굴이 나이보다 굉장히 어려 보이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제 나이 또래나 위에 분들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연하를 남자로 사실은 안 봤어요. 어떻게 연하를 만나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아니
우리 좀 두 분이 붙어 앉은 게 조금 약간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두 분 곧 충돌하겠는데요. 하기 시작하니까 연하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던 때가 이제 30대 한 34 요쯤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고은 씨는 외국인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한국 남자들은 좀 보호 본능 또는 그런 소유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냥 동등해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요즘 신세대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지금 고은 씨가 몰랐는데 신세대 이렇게 막이 나왔네 약간. 어 우리 느낌이 있네 이 신세대. 신세대 N세대 N세대 신세대. 한동호 씨 진짜 그 가정 결혼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 게 양말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왜요? 좀 고무장갑 같아. 저기요? 좋네. 아 진짜 고무장갑 같지 않아요? 여기 아니 대시를 이렇게 하면 어떤 스타일한테 좀 끌려요? 전 남자다운 사람이 좋아요. 맞죠. 네, 남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 한 여자만 바라볼 줄 알고 남자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한테 강하고 또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남자. 사람이 하이틴 로맨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좋아, 백준수. 생각만 해도 좋네. 어때요, 백준수? 절대지. 자기 여자를 되게 여성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약간 남자다운. 와, 본인이 약간 멋있다. 그런 쪽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러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려고. 아니 우리 저 뭐 백은인 씨도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 약간 시간이 좀 걸렸네. 갑자기. 아니요. 형수 오빠 어때요? 아, 언니 같아요. 언니. 아, 잘 아세요? 네, 같이 영화. 영화. 아, 어떤 영화요? 궁금한데 어떤 영화인지? 원래 저희가 이 시기에는 공포영화를 잘 개봉하지 않는데 그렇죠, 잘 안 하는데. 아, 여름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라는 생각으로. 아니 원래 배드신이 있는데 삭제됐어요? 원래 사실은 제가 이걸 처음 했을 때 그 19금 공포영화였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매력적으로 끌렸는데 누구와의 배드신? 많았어요. 여자가 많아가지고 한 몇 번 있는데 그게 다 삭제된 거는 배드신의 네. 문제가 그거는 그래. 남자 주인공한테 문제가 있는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오빠 그런 문제 없어요. 아니 헐리우드 영화도 크레딧 다 올라간 다음에 뒤에 다 올라간 다음에 배드신만 딱 배드신은 나와. 배드신은 특이 영상으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질문이 순서가 그거였어.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유성 씨, 네. 저거 괜히 화제 되려고 뜨려고 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켰다가 아니라 왜? 처음부터 지켰다가 아니라 이미 지키진 못했군요. 이미 지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얘기하게 되게 민망한 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지킨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전순결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방향성을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럼 그렇게 마음 먹고 이후로는 한 번도 아이고 얘기가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진짜 궁금하잖아. 했어요. 근데 네. 남자와 여자라는 게 마음이 좀 끌리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스킨십이 좀 있잖아요. 네. 특히 신영 씨 좀 심하잖아요. 아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심하게 벌한테 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침 맞고 가다. 갑자기 하고 와가지고 약간 그 스킨십 진짜 하고 싶거나 그럼 어디까지가 그게 와 그렇지. 혼자 순들인지. 그래 좀 그렇긴 해요. 예. 제가 스킨십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시행착오... 아, 뽀뽀까지인가 보다. 뽀뽀. 아~ 뽀뽀 키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스까지 가면 애가 애기 만나는 순간. 아~ 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그 갑자기 왜 근데 균성 씨가 네. 요 혼전 순결을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성미 선배님께서 아~ 너 하라고. 이성미 집사님 종교적인 예. 이성민 선배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전을. 네, 그래가지고 아 네 할게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또 대표로 발표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3년 잠깐만 와.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의사가 아니고 아니네. 주변에서 권유로 이렇게 하게 되네요. 혼전의 순결을 지킬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때까지 뭐 참 더러운 그런 어떤 그런 과.
과정을 밟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름의 인생이 조금 놓고 내 나중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진다. 그런 게 그런 게 일단은 지키고 있는데 그 뭐 근데 그 개념도 약간 좀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왜냐면 생각도 사실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도. 네. 아 근데 뭐 그 생각까지 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자란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자란 거. 머리는 다 상관했는데. 자란 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거 연관 없대. 아, 연관 이게 연관 없대요? 연관 없어요. 24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해야지 머리가 좀 자란대요. 아, 그러니까. 아이, 내가 무슨 24시간 내내. 진짜 확실히 같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굉장히 같이 뭐 부산 가는 그 KTX 안에서 2시간 넘게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혼자 숨겨요. 되게 영혼이 맑으세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균성이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팅을 한번 해줬어요. 근데요? 소개를 시켜줬는데. 안 만나더라고요. 아, 그분은 너무 괜찮은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상담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저한테 이게 속내를 많이 많은 분들이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누나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속내를 털어놓으시는데 전 남자친구에 대한 속내를 저한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보다는 동생처럼 보이는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아니 근데 나한테는 되게 좋아해서 마음 아래 했거든요. 아 그래요? 몰랐네. 아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지 뭐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희 씨도 혹시 뭐 그런 가희 씨도 혹시 좀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그 뭐 이제 과거를 좀 얘기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썸 관계인 남자와 좀 잘 안 됐거나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썸남과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연락 두절 이런 괜찮아 얘기해봐 뭐 어때 과거인데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되게 속이 좁다 반대로 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지만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하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해서 그 얘기로 인해서 연락이 안 오거나 헤어질 관계라면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을래요. 맞아. 점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져요. 혼전 순결로 시작한 이 얘기. 네. 남자친구에게 과거를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가. 자 이번에 야당 중에 자 지금 야당이 아니고요. 야당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민 농객이고요. 시민 농객이고요. 시민 농객이신데요. 소설은 어떻습니까? 그럼 가위에 의해서 혼전 순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말해요 방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지금 혼전 순결한 지가 꽤 됐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건 혼전 순결이 아니고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잘버린 거잖아. 마지막으로 혼전 순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을 교육하지 못한 거 참 미안하고 그 부분이 죄송한데 예. 어른 대표세요? 야. 아니 아니요 아니 저희가 대표를 뽑은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간호님이에요 저기 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나는 일단 결혼을 해서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 좋은 그래. 얘기야 그래요 파이팅 아니 한범 씨는 좀 평소에 그 몸매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 좀 하신다고? 저희도 예. 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그렇죠. 관리를. 그리고 어떻게 뭐 밀가루 같은 거 안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체중 유지니까 뭐 육류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칼로리를 택하는 거죠. 조금씩 치계 이런 거 안 먹어요? 아니 굉장히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동을 20대 초반에 되게 좀 매니아적으로 했었었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좀? 그러니까 한 40년 전 얘기죠? 아 20년 전 얘기죠? 40년! 아 황당! 전생 얘기했던 거 진짜 아 좋아요. 저는 한동훈 씨의 이런 잔지에서 좋아요. 한동훈 재밌네요. 전생 얘기. 열심히 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막 운동이라는 게 돌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뭐 칼로리 다이어트,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옛날에 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염, 뭐 저칼로리 음식을 이렇게 먹어오는 게 사실은 습관이 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 먹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찌개나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된장찌개 같이 먹을 때 짜잖아요. 뜨거운 물 먹어요. 아 진짜로요? 알아요. 네.
같이 어? 먹는데도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뜨거운 물을 시켜요. 왜냐면 오빠는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빠는 이해를 하는데 네.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육수를 걸... 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면 육수에는 간이 들어 있어요. 모두 밥 먹는데 그러면 밉상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약간 그러면은 다른 스태프들은 너무 심각해. 아 그래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먹을 때는 제 걸 따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약간 음식이 점점 싱거워져요. 샐러드는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샐러드는 전 드레싱을 안 넣어요. 생 채소만. 예, 예. 그게 진짜 샐러드 드레싱 안 넣고 먹는 그래요? 진짜 별로 보기 좋진 않아요. 그냥 진짜 맛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쵸? 진짜 맛없게 먹. 근데 그 야채마다 향과 맛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드레싱이 그거를 다 사실은 관리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 관리하는 거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말 하는 분들 이해 안 가요. 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라는. 그럼 얼굴은요? 피부는 타고난 거 아니에요? 피부는 간사한 거 같아요. 타고난 것도 있고. 네, 타고난 것도 있지만 리프팅도 좀 하죠. 저도 관리하죠. 레이저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피부 관리 받으러 가요. 아~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차이 많이 나요. 노션 좀 맞는 거. 누나 많이 받아요. 진짜 관리 왕이에요. 누나 저 외계인이 외계인. 레이저 하도 맞아가지고. 레이저. 감은 써, 감은. 레이저 레이저. 외계인이야, 외계인. 아, 레이저 맞다. 남의 브레인 그렇게 좋아요. 남의 브레인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아니라 저는 항상 제일 기센 언니였잖아요. 근데 언니 여기 오늘 센 언니 하나, 센 언니 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니? 아, 앉았어요. 아니, 백종식은 좀 그런 약간 주변에서 그런 오해 좀 받아요. 오해 받아요. 아 그래요? 뭐 제가 누구를 막 혼냈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를 뭐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애들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막 아 맞다 맞다 군기 잡는다 그러고 막 잡들인다 그러고 잡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보신 것 같아요. 잡들이라는 말을 잡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솔직히 소문이 그냥 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가요계에 소문이 돌아요. 뭐 어떤 뭐 신인 무슨 그룹이 나왔어. 그럼 걔네들 좀 버르장머리 없더라. 없더라. 아. 없더라. 그러면 걔네들 뭐 스태프들한테 막 되게 막 못되게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래. 걔네들은 나를 무서워할 건 내가 걔네들 보면 내가 그냥 가만, 그런 거 보면 가만 안 둬야지. 저는 단 한 번도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착하고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누나 또 짱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은 짱이라 어떡하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희 씨도 약간 가희 씨도 그래요. 가희 씨도 약간 맞아. 좀 센 언니 쪽이잖아요. 아이돌계 좀 센 언니로 좀 근데 본인은 아니지 않아요? 아 예전에는 솔직히 셌어요. 아 그게 사실이구나. 아니 모든 게 사실은 아니고 모든 게 사실은 아니고 날라차기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아예 전혀 아니에요. 겹치는 거 그래요? 아니 근데 그냥 좀 약간 셀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제 안에 막 화와 열정과 욕심과 막 이게 너무 모든 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괜찮아졌어? 지금은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아무리 이제 본인은 2년, 3년 됐지만 그러면... 그 소문이 이제 막 퍼지고 있어서 이제 뭐야? 네. 이제서야 그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안 그렇지만 바야흐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있으면 신경 안 써요. 불러요? 옛날엔 불러. 옛날에는 옛날에 가희 씨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딱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했는데도 지는 거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치 걘 그냥 무시. 완전 무시. 아 쟤는 안 되는 거야. 아~ 일부러 이런 친구도 있대요. 말해. 인사를 안 하길래 다른 분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더라. 뭐란 듯이. 아 근데 가희 씨 그게 더 놀랍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또 했잖아. 누구야 해주잖아요.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가 너무 언니 앞에서 항상 순한 양들이에요. 아니, 근데 나도 알고 싶은 거. 알면 어떡하려고. 알면은 이렇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해보겠지. 외국인 수준이죠. 외국인 수준. 내가 알아. 맞아요. 지금은 정말 신경이 안 써져요. 그럴 때는 양희은 씨가 했던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주 까마득한 후배인데 인사를 안 하더래. 같은 미용실에서. 그래서 이현이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얼굴을 보고 우리가 아는 사이 아닌가? 후배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 후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렇지. 그래, 맞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고요. 눈이 나쁘거나 좀 그 진짜 그런 거.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백종원 씨나 가희 씨나 눈물 많고 좋은 사람들 진짜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아니 아까 한국 씨도 좀 얘기를 했잖아요. 차가 보인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쵸. 얼음 공주 같아. 입담도 가만히 있으면 차가 보인대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 감히 저 같은 아이가 가서 인사를 드려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 그런 후배들이 사실은 누군지 몰라도 예뻐 보이고 이 아이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몰라도 인사를 하는 게 한 번 더 그분이 좀 아시게 되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이고 왜 그냥 나를 누군지 모르는 입장에서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럼 지금 후배들이 인사 안 해도 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네요? 저는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인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야, 너 나 인기 없다고 무시하니? 뭐 왜 인사해, 너? 선배님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요. 저는 인사를 한 네다섯 번을 했어요. 엠본부 앞에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개그우먼 김신영입니다. 한 번. 아니 혼내기 안 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 번. 김신영 정치자이겠어. 두 번. 언제요? 네 번을 해야 돼, 네 번. 했었는데. 주차장에서 취미야, 그때 취미. 제가 드라마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했더니 예.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본 씨한테 빠질까 봐서. 그러면 저는 왜 그러셨어요? 예? 빠질까 봐서요. 백지에서 빠질까 봐서. 백지에서 빠질까 봐서. 빠질까. 미안해. 빠질까 봐서 안 좋은 거잖아. 아니, 한고은 씨는 데뷔 때 두 살을 왜 속이셨어요? 많게 적게. 적게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 언니가 먼저 데뷔를 해서 오빠도 저희 언니를 7언니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데뷔를 했는데 두 살을 어리게 데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이를 어리게 하는 게 좀 반영이었나 봐요. 먼저 데뷔를 했는데 언니가 두 살을 낮췄어요. 네. 근데 언니가 나랑 동갑으로 데뷔를 했네요, 언니가? 저보다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한 살 차이. 어린 생이라서 예, 그래서 76인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재차 데뷔를 하게 됐는데 우리 언니인 거는 다 아는데 제가 7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77이 언니 때문에 밀려. 그런 이야기 꽤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화가 제가 처음에 모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 촬영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너 성훈이 동생이라면서 몇 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이를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속인 나이를 얘기를 해야 되나. 속인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몰라서 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화장실 끝에 소문나지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나이 물어봤다고.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또 그런 또 나름대로의 사연이 좀.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만약에 후배한테 넌 나이가 몇 살이니? 언니는 나이가 몇 살이니? 솔직하게 그러니까. 맞춰서 대답하려고 일단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보는 건데 언니가 그게 있으니까 그냥 나랑 나이가 같으면 사실은 이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차피 나이가 많으면 제가 굳이 나는 사실 그래요, 나이가 7호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연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게 들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 모델 사이에서는 먼저 데뷔하면 원래 언니예요. 그래요? 그런 것도 저는 전혀 몰라요. 질문을 진짜. 하면 그냥 대답하는 게 맞는데 약간 해외에서 와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몰라서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처음에 좀 또 그거 말고도 뭐 때문에 좀 많이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찍고 SBS 그때 처음 그 개인 대기실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개인 대기실을 준 거예요. 당연히 저는 거기에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선배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애가 앉아있으니까 너 누구니?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한고은입니다. 그랬어요. 너 여기 누가 쓰라 그랬어? 저기 스텝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공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채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공채. 정말 한 5초 안에 막 머리에 공채가 뭐지? 또 그랬어요? 선배님도 공채세요? 아니, 진짜 제가 공채가 아니니까. 아니요, 저 사채인데요. 사채인데 뭐야? 그러니까 한보은 씨가 버릇 없다, 예의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정말 간단하게 공은 아니니까 반대말은 사자, 사채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진짜 혼났겠네.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왜 나가셨냐면 무서워서 나가신 거예요. 맞겠네요? 혹시 아무리 선배님이라도 얼굴 후면 앉아서 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 그러면 그 선배가 그 이후로 아닌 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가셨어요. 그다음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코디한테 짐 싸자 나가자 일단.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김창훈 선배님. 아니 기억하시겠어. 사채를 기억 못하시죠. 김창훈 선배님. 근데 그게 드디어 그 선배님의 실명이 밝혀졌습니다. 김창훈 선배님. 아 저기 김창훈 선배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김창훈 씨가 한거훈 씨 되게 오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예, 김창훈 선배님께 오래됐지만 좀 한마디 좀 하세요. 예, 선배님 정말 그때 저 한고은이었습니다. 너무 몰라서 너무 실례를 범했던 거 죄송합니다. 꼭 한번 같이 촬영장에서 뵙고 싶네요. 한고은 짱이야. 선배님 한고은 매력적이야. 아 오늘은 진짜 어록이네요. 어록이네요. 예. 공채니? 아니요. 아니, 사채인데요. 백은 씨 혹시 보면 실수 같은 거 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좀 처음에 건방지다? 라는 오해를. 아 그린쇼?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좀 왜곡돼 보일까 봐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조금 살갑게. 네, 그걸 해야 하는데 제가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인사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내 대본에만 충실하자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비춰지더라고요. 먼저 와서 인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쌩쌩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뭐 이런 후배가 있나? 야, 좀 오해 좀 하실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사만 열심히 하자. 본인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그게 성격상 괜히 내가 이러는 게 너무 가식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에. 맞아요. 후배들이 네, 그래도 이해하겠네요. 이해하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드라마에서 좀 악역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얼굴 표정이나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눠봐도 그런 역할을 하실 그러니까. 수 있는 그 느낌이 이미지 캐스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입을 열면 조금 바보스러워요. 약간 4차원스럽다고 하시는데 근데. 좀 악녀스럽기 위해서 화장도 짙게 하고 뭐 립스틱도 진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는 대사가 뭐예요? 혹시 주로 하는 대사가? 꺼져. 씨는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모델로 데뷔를 하고 간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캐스팅?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친구가 모델을 해보는 게 어떠냐. 키도 크고 근데 이제 키가 큰 게 이제 조건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 98kg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한번 가볼까?
모델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한 10개월 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몇 킬로를 빼고 갔어요? 그때 한 25에서 8킬로 정도. 그래서 가는데 된 거야? 됐어요. 오빠가 좀 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안 해요. 아, 그래요? 난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지. 그럼 바로 담배 딱 끊고요. 진짜 그냥 딱. 너무 그게 철저한데. 야,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럼 한다 그러면 아직 끝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성수 씨가 그 첫 드라마를 찍고 감독님에게 이렇게 혼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처음 드라마를 찍으니까 동선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기도 잘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뭐라 그렇게 혼이 났어요? 아니 뭐 야 네가 배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눈앞에서 안 보이게 가라고 막 되게 화가 나셨군요. 항상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감독님들은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있어요? 감독님들은 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밤을 새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날도 워낙에 막 욕을 많이 먹고 나는데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는 너무 자괴감도 들고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막 와 내가 이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갈았구나. 열심히 해보겠다.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면 그런 계기가 있으면 딱 반전으로 막 잘 되고 막 연기 잘하고. 근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뭐 연기가 갑자기 좋아진 인생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신혜 때는 보통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지 않나? 재석 씨도 좀. 아우 저도 뭐 많이 들었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죠. 저도 목소리 때문에 네가 데뷔하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그랬어요. 왜 목소리 누가 그랬어요? 그 맨 처음에 오디션 보러 갔었었는데 방송 국에 처음 만났던 PD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도 안 이상해.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소리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뭐가 이상하대요? 약간 속상해서? 그때는 이렇게 배우를 하려면 좀 카랑카랑하고 똘망똘망하고 그랬어? 저랬어?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저음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대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될 걸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두꺼워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약간 하이틴 뭐 느낌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옛날 그런 미의 기준 모든 기준들이 약간 조금 달라잖아요. 아니 뜨고 나서 가야죠 그러면 왜 장 안 지지냐고. 갑시다 화를 불러 얘기해야지. 예? 장 지지기 싫어서 그만 두셨네. 아니 그 백지영 씨 데뷔 때 근데 가명을 쓰려고 그랬다고. 백지영이지 본명이죠.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근데 뭐 예명이 뭐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개가 이제 있었는데 후보가 두 개가 있었는데 백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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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장미. 백장미. 백장미 있어. 지금 들으면 그렇죠. 그때는 미르가 순 우리나라 말로 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용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의미 있다. 근데 백미르는 크게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백미르라고 하자 거의 그렇게 됐는데 막 부르다 보니까 백미르 백 약간 백밀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데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지영을 나온 거예요. 백지영이 나와요. 천만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지금 약간 진짜 백미르 씨가 백미르 씨가 부르다 천만인 것처럼. 자 오늘 모신 우리 백미르 씨. 이상하지. 유명한 이름이 제 가명이었었어요. 뭐요? 뭐요? 원래 저도 이제 김성수라고 데뷔를 했을 때 쿨의 김성수 씨가 너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뷔할 때 이제 매니저 사무실에서 이름을 가명을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고르다 염정아 씨랑 그때 같이 드라마를 찍는다고 그러다가 이름 가지고 고민했는데 정아 씨가 나한테 그럼 너 정우 어때? 내가 김정우? 집에서 정우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이름이 되게 좋대. 정우를 네가 해라. 김정우는 좀 밋밋한 것 같은 거예요. 장명수 가가지고 여기에 맞는 성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 하정우예요. 와 정말요? 같은 장명수 씨나 하정우 씨가? 대박. 그 이름을 가지고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그때 뭐 모델 활동했을 때 팬클럽도 있었으니까 저 이제 기름 김성수에서 하정우로 가명 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올리고 감독님한테 이 이름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항상 화나기신 그 감독님이 그때도 화내 있었어요. 앵그리 감독님. 야 무슨 90년대 에러베이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타이틀 노래
김성수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돈 주고 했는데. 어 그분 그래서 감달 있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김성수란 이름을 쓰게 됐고 그리고 정우가 우리 사무실이었어요 그때. 어머. 하죠. 걔도 이제 데뷔할 때 가명을 쓰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만든 이름을. 본부장님이 정우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가 된 거예요? 이야 이게 하정우 씨가 탄생한 진짜죠? 야 진짜죠?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김성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오래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하정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 주위에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야 이게 하정우 씨 이름 뒤에 이런 또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재밌다. 균성 씨도 그 첫 앨범이 사실 노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JYP에서 엄청나게 대박이었죠. 하여튼 네. 프로젝트로 네. 나온 엄청난 프로젝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앨범 판매량이 줄어드는 시기였고 아. 또 음원이 이제 막 되지 않을까 이런 딱 그 중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예. 그럼 처음에 데뷔하고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어요. 이름이 노을이라 그랬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노을은 지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노을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가 뜨거나 질 때 하늘에 붉게 물드는 현상을 노을로이라고 원래는 해요. 꼭 진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네, 일출에도 노을이라는 표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들었어요. 계속 진다고. 아니 사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게끔 그치, 사실 그치.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이 기대에 비해서 뭔가 조금 예 그래서 숙소에서 쫓겨났죠. 어 아, 진짜요? 숙소에서 쫓겨나고 다시 연습생으로 강등이 돼서 데뷔했는데 네 데뷔했는데 연습생 아이들과 같이 연습하고 아니 원래는 그렇게는 같이 발표하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데뷔했으면 그래도 좀 안 됐더라도 뭐 좀 약간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데 근데 연습생으로 다시 그렇게 갔어요. 연습생으로 강등되고 다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2집을 만들었는데 그 2집도 또 잘 안 돼요. 그때 이제 아파도 아파도 청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청혼은 그렇게 사랑 못 받았어요. 나중에 다른 가수분들이나 맞아. 다른 분들이 많이 불러줘서 그리고 또 잘 안 돼서 또 아 어떡하지 하다가 3집까지 나오게 됐는데 겨우겨우 근데 그것도 또 잘 안 돼요. 이 그룹들이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또 각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해체가 되거나 아쉽게도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 근데 저희는 이제 서로 동독하게. 같은 곳을 바라봤고 그리고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멤버를 만나고. 노을 지금 멤버들이 그러면 이제 균성 씨 잘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수입이 생기는 거 만약에 셰프 찍으면은 나눠줍니까? 아니면 본인 같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따로 하고 따로따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지금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 아 진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다 같이 가기도 하고 축가 유닛 활동이 되는 거죠. 축가를 혼자 둘, 셋, 또 둘둘 찢어서. 아, 네. 아 근데 저도 허각 씨랑 같이 묶어서 좀 전화가 와요. 허각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허공이로 제가 섭외를 하고 말을 할 때 아, 최고의 허공. 발라드 가수입니다. 허! 이렇게. 허각 이렇게. 허는 이렇게 해야지 허. 허! 허각! 이렇게 하면은 어, 각인 지공이 진짜 안 됐네요. 허!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공이랑 저랑 좀 자주 가죠. 진짜 웃긴다. 아니, 아니 이거는 진짜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사기잖아요. 아니 무슨 사기입니까? 다 알아요. 점 때문에 다 알아요. 축가를 너무 잘해요. 청혼은 방송보다도 결혼식장에서. 아, 맞아요. 축가를 네. 정말 많이. 그죠? 제일 많이 했었던 게 하루에 6번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퀵 오토바이 아저씨를 불러서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럼 행사, 축가 이런 걸로 좀 수입이 좀 괜찮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백기 동안에는 그 청혼이라는 곡이 계속 어떻게 보면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희영 씨도 축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축가 많이 하고요. 왜? 저는 축가가 너 총 맞은 것처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아닌가? 맞은 것처럼 제 노래는 안 하고 저는 한동준님의 이제 너를 사랑해를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로 제 지인 아니면은 아예 축가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울지. 백발백중 신부들이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약간 사연 있는 것처럼 아 그래서 좀 분위기가 되게 양가 부모님들도 안 좋아하시고 좀 그러면서 막 내가 좀 아니 뭐 그런 것도 얘기 들었어요.
누가 축가를 하면은 누가 이혼을 한대요. 아~ 그런 징크스를 그렇지. 갖고 있는 가수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그런 징크스 만들지 말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진짜 제 지인 아니면 아예 안 해요. 아 그러셨군요. 어, 신분이 무슨 사연이길래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목소리가 발라드를 부르는데 정말 사람의 감성을 맞아. 움직이게 맞아. 만들어요. 목소리 잘해, 자체가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미용 씨가 먼저 신분을 화장하잖아요. 그때 팝송을 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요를 틀면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를 듣다가 우는 경우가 볼게요. 신부가 가사에 동요돼 감정이입이 되고 뭔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그날 감정이 신부가 대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날은 괜히 뭔가 누가 툭 건드리면 울 것 같고 엄마 생각도 나고 뭔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근데 오해받는 거지. 그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어요. 반대로 신랑이 엄청 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맞아 맞아. 진짜? 신랑이 막 오해를 하는데 막 꼴꼴꼴꼴 막 우는 거예요. 반대가 심한 결혼이에요. 박예시는 역시. 아니요. 모르겠어요. 동생이 친동생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거든요.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를 갔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게 있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그 당일날 그 식장에서 전까지는 그 신부의 모습을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아, 드레스 입은 거 못 봐요. 네. 못 보잖아요. 그래서 딱 동생이 딱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제 부모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아 그럴 수 있겠지. 정말 끝날 때까지 너무 펑펑 우니까 결혼하기 싫은가?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입장하는 순간부터 우는 사람들 너무 울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딱 등장하는데 동생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 실감이 나더래요.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너무 예뻐. 실감이 났다는 게 이제 나의 고생 문제라고. 눈물이 나지. 유성 씨는 그 학창 시절에 좀 인기가 네. 꽤 있었죠.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졸업 앨범을 보고 여학생에게 뭐 지금 전화가 오 그런 적이 있긴 했죠. 아 그러니까 그 졸업 앨범 뒤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 주소랑 맞아. 주소랑 맞아. 주소랑. 맞아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나더라고요. 누나인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저도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 많을 때니까. 뭐 보는 거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란진역 앞에 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군요. 진지를 했어요. 카페, 야 좋다. 거기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젤을 발라서 머리 쫙 넘기고 정말 이제 좋은 옷 딱 입고선 딱 갔는데 누나 어때? 없는 거예요. 어? 누나가. 어머. 그러니까 봤는데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뭐야 만나자고 해놓고선 안 나왔어? 그러고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그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혹시 아까 전에 그렇게 입은 사람 너냐고. 그러니까 제가 저였어요. 아 누나 거기 계셨으면 저 부르지 그랬어요. 이랬더니 졸업 앨범 사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못했다. 사진이 좀 잘 나왔었나 봐요. 사진도 보고 싶네. 졸업 앨범 잘 나오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 씨는 남학생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았었어. 중학교는 한국에서 좀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근데 남자 선배들이 좀 많이 신입 학생 중에서 예쁜 애 왔다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네. 학교 오면 네. 왜 그 책상에 뭐 꽃 있고 선물 있고 뭐 늘 있었어요? 아, 네. 그래, 진짜. 등교할 저는... 때가 너무 고역이었던 게 저희 학교가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근데 1학년 교실이 이쪽이고 교문이 여기면 여기 3학년 교실이 있는데 여기 지나와야지만 1학년 교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 이제 보겠다고 다 얼굴을 내밀고 근데 거기를 걸어다니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언니들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화장실 끌려가고 그랬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선배 호주시라고 남겼어요. 한성 씨를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계속 어딜 많이 끌려갔네요. 바비인형. 바비인형. 바비인형 중에 그 흑발에 약간 까무잡잡하게 되게 이쁜 바비인형이 있거든요. 그 바비인형이 떠올라요. 입술 분홍색이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미국 학생들은 어땠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고등학교 갔는데요.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저희가 제가 전학을 간 학교가 학부는 좋아서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30% 정도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학을 왔더니 소문이 돈 거죠.
또 왔다. 예쁜 애가 왔다. 그 왔어. 한국 애들이 여자애들이 두 명이 왔는데 저희 언니랑 저랑 왔거든요. 난리 났다. 아직. 근데 키가 났다, 크고 되게 예쁘게 네. 생겼다더라. 그래서 오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러 몰려 나와서. 아, 몰려요? 야 사실 이게 좀 보러 갈 정도면은 보통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건 평상이었어요. 본인은 본인 얼굴이 이쁘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그 정도면 알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웃기진 않아. 왜 일어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것도 저것도 복이요. 아 그럼요. 이게 진짜. 그린 씨는 좀 그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그린 씨는? 저돌적인 아, 본인 마음 좀 너무 좋고. 직선적으로 좀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래요? 밀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뽀뽀해도 될까요? 라고 제가 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뽀뽀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상황이면은 지금 뽀뽀할 단계는 아닌데도 물어보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어떤 제가 거예요? 제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었나? 하여튼 그냥 빨리 가고 싶은 되게 솔직하다. 솔직해요, 솔직한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좀 안 하고 아니, 보통 그 기간이 평균 잡아 한 되게 빨랐던 때는 뽀뽀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예요? 만난 지 며칠 만에 며칠 아니지 며칠 그러면 몇 시간 다르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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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봐 언니 미안해 보자마자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 제일 빨랐어요 일주일을 맨날 만나요 보통 여자들이 밀당하지 않아요 한거우 씨는 좀 밀당을 좀 한 스타일입니까 밀당 안 하시죠 잘 못해요 그죠 제가 아는 여자분들은 다 밀당 같은 거 안 하시는 아 한거우 씨도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좋은 좋다 그냥 아니 그럼요. 아 머리 세상 살면서 머리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에 에너지 그런 거에 맞아 맞아. 그러면 거절도 잘하시겠네요. 거절도 잘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냥. 거절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저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저 상대방이 좀 약간 이제 내 스타일은 아닌데 좋아한다. 좀 고백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주면 오히려 간단하죠. 됐어요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네. 아,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정확하게 난 네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맴도는 하지만 그래요. 이 사람이 마음이 뭔지는 판단을 하지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미리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앞으로도 우리 관계는 여기서 더 발전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줘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상황을 즐기거든요. 쟁여놓잖아. 쟁여놓잖아. 굉장히 즐겨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 그러면 알면서 되게 모르는 척하면서 그걸 즐기지. 아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고백할 것 같다라는 걸 굉장히 근데 그 예상이 항상 맞아요? 아,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않았지만 주로 차요? 아니면 채워요? 사귀다가 그 남자가 바람핀인 게 걸렸어요 저한테 그러면 당연히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찬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마인드야 멋있다 제스티어가 다 미국이에요 나 산다라 블랙인 줄 알았어 지금 산다라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적이 혹시 있나요? 많아요 나쁜 놈이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진짜 잘못했고 딱 한 번 실수한 거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빈 사람은 없어요? 있었죠 근데요? 받아줬어요? 근데 아니요 안 받아줬어요 근데 받아줬어요 가희 씨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받아줄 거예요 그린 씨는요? 저도요 백지영 씨는요? 저는 한 번은 받아줄 거예요 와 왜? 아 이거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근데 다시 용서를 빌어서 다시 만났다. 그 사람은 또 바람 핀다? 왜냐면 바람 피울 때까지 이유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같은 이유가 분명히 맞아. 존재할 거고요. 아니 머리는 그걸 아는데 그게 되냐고 행동으로. 그게 또 아니면 진대지. 듣고만 있어요? 중간에서 뭐 얘기 좀 해야지. 아니 그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올인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책임을 한 사람에게 네,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올인한다는 거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막상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게 또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죠. 모르지 떠나고 난 뒤에 알죠. 떠나고 난 뒤에 알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김성수 씨도 좀 인기 많았죠. 저 숙기가 없었어요 여자들한테. 그래요? 네. 진짜 꼭 잘생긴 사람들이 숙기가 없어요. 못생긴 애들이 그렇게 넉살이 완전 넉살이. 완전 넉살 왕이었고. 못생긴 애들 넉살 왕이야.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
외모로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사실은 대인 관계라든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때 클럽 굉장히 많이 좀 다니셨었잖아요. 한때 왜 이렇게 놀래요? 왜 웃으세요? 같이 다니시는 클럽으로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가면 오빠가 있든 지효가 있든 있어. 아니, 그니까? 옛날 얘기니까. 아니, 뭐, 클럽 다니는 너무 기억나. 오래전 얘기를 하니까. 막 7, 8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전이 안 됐어요. 박성시효가 10년. 아, 근데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거기 오는 아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뭐. 그냥 뭐 주마다 만나니까 뭐 이 자리도 저 자리도 막 그냥 항상 다른 자리는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가셨던 분이 오지호 씨, 그다음에 이제 한정수 씨. 저 어떻게 알아? 조현우 씨. 조현우 씨 어떻게 알아? 와 대박. 송정호 씨 뭐. 지호가 다 얘기하고 갔구나. 네. 괜찮네. 본인들이 얘기하고 갔어요. 네. 밥 넣고. 어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어 왔어. 절친 특집이라고 아니, 해서 아니 근데 저를 들어야 되는데 저를 안 불렀더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두 분이 지금 고정 출연도 아니고 아니 연락받고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야. 아니 아니요. 아니 근데 오늘 복장이 클럽 네, 복장이야.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도 야구복을 입고 올 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합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 중에 왔고. 네. 정수는 촬영도 없었는데 야구를 안 나왔어요. 주장이 돼. 뭘 뭐 하셨어요, 한준 씨?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성수가 얼마 안 되는데. 왜요? 저 농구하고 왔어요. 아, 야구 우리 팀 주장이거든요. 아니 야구팀 주장인데. 저 농구팀도 제가 주장이에요. 아니 그럼 오늘 농구하고 헬기팀에도 오신 거예요? 농구하고 집에서 테레비 보다가. 아니 여기 다 좀 친했잖아요. 저기 한고우 씨는 같이 촬영을 이제 드라마에서 드라마 같이. 네. 백정 씨는 제가 클럽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백정 씨는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클럽에서? 뜬 물고 춤을 맞추면서. 뜬 물고 춤을 맞추면서. 아니 사실 전 친구들 사이에 김성수 씨에 네. 대한 뭐 얘기를 조금 했지만 오늘 김성수 씨는 뭐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이 오시는지? 네, 몰랐어요. 아, 갑작스럽게 저희도 두 분이 와가지고 연우 형은 지금 아기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되게 바쁘고 네, 기저귀 갈아야 돼. 그럼 뭐 이런 부탁할 수도 없고 정수 형은 뭐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우리 저 김성수 씨가 그 지인들만 아는 그런 비밀이 좀 있나요? 또 뭐야? 씀씀이가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네, 씀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있다가 뭐 동생들 이렇게 차비 지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한 3만 원 이렇게 꺼내면 옆에서 한 20만 원 부장씩 딱 꺼내주고 아마 지금 아마 정수한테도 돈 꽤 썼을 거예요 아마. 형인데? 아 맞다 맞다. 형인데? 제가 그게 아니라 뭐 물론 많이 썼지만 제가 최근 한 급작스럽게 한 3개월 동안 가까워진 거예요, 성수랑. 지금 막 굉장히 거의 맨날 보고 막 이런 한 3개월 됐는데 저번 달 카드값이 평소에 한 3배 나왔어요. 누구예요? 성수 씨가? 제가. 왜냐면 제가 많이 쓰지만 제가 형인데 그래도 너보고 다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살 때 제가 한 번씩 사는데 카드값이 한 3배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썼으니까 뭐 반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요즘 만나는 거 약간 꺼리고 아 근데 네. 그 정수는 주로 카드를 쓰는 거고요. 네. 성수는 주로 현찰을 써요. 옛날 그게 틀린 거예요. 아 맞다. 제 그걸로 유명해요. 뭐요? 한 쟨 장지갑을 쓰거든요. 전재산을 갖고 다녀요? 전재산을 가지고 이만큼 쓰고 다녀요. 현찰을 이만큼 쓰고 다녀요. 지갑에다가 500만 원씩 갖고 다녀요. 옛날 사람이야. 아,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장지갑에 왜 이렇게 현찰을 갖고 다녀요? 아니 왜 그래요? 장지갑 동북이 해지니까 펴서 놀라고 아주 생각해. 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 아니 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야 일로 와봐 이런 거. 네? 아, 약간 모르겠어요. 없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촬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골든벨 자주 울려요. 아~ 네. 골든벨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끝나고 저 식사합시다. 아, 근데 그 정수는 또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장지갑을. 대박. 따라주니 대박. 형 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남자 멋있지 않습니까? 현찰 딱 들고 다니면서.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아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멋있잖아요. 쓰는 게 좋아요. 저도 쓸 때는 쓸 줄 아는 남자가 좋은데요.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 한거운 씨. 아니 저 오늘 환상의 짝꿍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셨지만 서로 좀 친구분들에게 뭐 좀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김성욱 씨 오늘 세 분에게 좀 해야겠네요. 김성욱 씨. 네. 먼저 지영이한테는 뭐 사실 저희가 자주 보진 않아요. 자주 보진 않고 근데 항상 안 보더라도 항상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우 형은요? 연우 형은 뭐 연우 형 아기가 저희 멤버들의 첫 번째 조카거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씨는 저 다른 것보다 이제 녹화 끝날 때가 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끝나는 거 아니죠? 좀 봐야죠. 좀 봐줘. 진짜가 되죠. 쳐줘야죠, 서식아. 쳐줘야 하신다. 되게 아쉬워요. 예, 네, 지금. 준성 씨도 우리 가희 씨. 네. 누나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사랑해요. 그럼 촛불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네. 그냥 누나랑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벅차고 또 이렇게 절친 특집에 또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추사랑 알죠? 네. 사랑. 거기 기획사에 또 한 식구가 됐어요. 누나가. 사랑이랑? 네. 나는 지금 사랑냥 기획사를. 나도 사랑 기획사라고 그래. 거기 메인 얼굴인가 봐. 나도. 회사 메인. 메인이야 내가. 거기 지금 메인이군요. 최고 여배우님이세요. 추성훈 씨랑. 네. 야노 씨 가족분이랑 같은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로운 둥지도 또 찾았고 틀었으니까 거기서 또 누나 건강하게 파이팅 하려고 나 응원할게. 아멘. 네. 아니 진짜 약간 전도사 느낌이 안 나? 오늘 진짜 환상의 짝꿍이 맞네. 위하는 마음이 막 그러니까요. 훈훈하네요. 예. 아 두 분도 서로 좀 한마디씩.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이거 나도 못 가지 뭐.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